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정신없었어요. 오전에 이제 여기 비가 왔거든요. 거의 한 12시까지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비를 맞으며 또 모종도 하고 자리 또 이동도 시켜주고 여러모로 바빴답니다. 이제야 끝냈어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저보고 미쳤다 할 것 같아요. 와, 홍동자 보세요. 비 맞고 나더니 아이들이 그냥 한빡 피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초화꽃 아주 한참 피고 있습니다. 아,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보면 얘가 오후부터 피니까 한 12시부터 피워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쁘죠? 벌들도 막 엄청 날아듭니다. 요렇게 정말 예쁘죠? 아, 제가 이제 비를 맞으면서 모종 인식도 옮겨주기도 하고, 왜냐면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자리도 옮겨주고, 이렇게 이제 여름 꽃들을 이렇게 옮겼답니다. 요거는 백일홍, 이게 아마 봉평 백일홍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금 밥이 많아서 제가 옮겨왔어요. 요거는 안진뱅이 뱅이로. 요게 벌써부터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 솟가 왔어요. 저쪽에 원래 있고 이제 요 아이들 솟가 왔고, 이제 단국화. 단국화도 요렇게 제가 이제 요거는 삽목판에다가 그게 씨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냥 실험 삼아서 뿌렸는데, 요렇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이제 여기 밭으로 옮겨주고, 여기는 이제 단국화만. 근데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분홍색 갓꽃도 여기 두 개인가, 이렇게 요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있고 여기는 다 단국화 꽃이에요. 그리고 메리골드도, 요거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메리골드도, 여기는 저쪽 밭에서 뽑아온 아이들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요거는 이제 씨앗 뿌린 거 발아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년에 이제 봄 되면 여기가 밭이기 때문에 내년에 요쪽은 밭을 갈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초들만 여기 월동하는 아이들은 여기 놓지 않고 다 옮겨갔어요. 여기 이제 이쪽은 밭을 이제 갈아 엎으면 월동되는 아이들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초들만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버들밭 편초 지난번에 이제 옮겨놓은 아이.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요런 미스김 라일라, 요 구독자님 보내주신 요런 아이들은 지금 몇 개는 있어요. 이제 요것도 자리 마련해서 아마 요 아이들은 이제 장마철에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다른 여름 꽃들을 심어주고 그러려고. 지금 요것도 이제 자리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얘도 이제 요 아이는 월동하는 뭐지? 노루오줌. 이게 얘도 노루오줌 같은데 뭔가 모양은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또 산들 야생아 오늘 판매 영상 올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영상 올리고 이제 판매 영상 이제 찍으러 갔다가 또 다시 이제 꽃 또 여기 심을 거 또 주셔가지고 또 갖다 심느냐고 바빴답니다. 이제 지금 7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또 요 아이들, 제가 오늘 요 아이들 심은 아이들, 또 새로 꽃 피는 아이들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이렇게 담아봅니다. 어머, 이거 벌써 꽃봉오리 졌다. 이거 쑥처럼 생기네. 아, 제 이름이 뭐였지? 다주간. 그리고 요거 아게라톰도 점점 꽃이 많아지죠. 루비 페랭이도 제가 요 한자리로 옮겼어요. 왜냐면 요 아이도 월동하는 아이고 얘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그냥 희무지를 했어요. 요 줄기가 계속 늘어져 가지고 그냥 아예 희무지를 해서 요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완전히 루비 페랭이 밭이 되겠죠. 그래서 풀을 뽑아가면서 심으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이것도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묶을 새가 없네요. 아, 대충 묶으기는 해놨는데 요 청강초로 꽃핍니다. 이렇게 벌이 들어가 있어요. 벌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청강초로 이제 요거 또 한동안 피워주겠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귀한 아이가 있어요. 목마갈에 제가 이거를 당근에서 구입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요거 루비 페랭이 루비킨? 요 페랭이 요게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 아주 귀한 아이인데 산들 야생아에다 갖다 놨는데 얘가 하우스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요거 구입할 때 요거 특별한 핑크색이라고 해서 요거 그분이 주셨거든요. 근데 특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심어주고 지금 내일은 제가 여기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또 이렇게 망으로 혹시라도 몰라서 덮어줬답니다. 아우, 여전히 예쁜 목마가래.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목마가래 여기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점점 얼굴이 커지는 백두산 동자, 털동자. 여기는 금어초. 아니, 사장님이 요 아이들이 꽃이 없다고 요거 판매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그거 잘라주면 계속 꽃이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은 건데 왜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도저히 양심상 꽃이 없어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어초 제가 여기 여기에 갖다 심어버렸어요. 얘네들 여름꽃인데 그래도 땅에서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요 아이들을 여기 갖다 심었답니다. 이렇게 금어초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적응하면 꽃을 예쁘게 피워줄 것 같아요. 기대되는 금어초랍니다. 그래서 여기 금어초 밭을 만들었고요. 이거 보세요. 후룩수, 풀룩수. 풀룩수에 얘는 후룩수가 아니라 얘는 풀룩수인데, 야 대박. 엄청납니다. 키도 커졌고 얘가 1년 만에 이렇게 애가 성장하고 이게 푸짐해질 수가 있나요? 세상에. 대단합니다. 요거 자여 펜스테몬도 여전히 예쁨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풍차데모로 풍차데모로도 이렇게 갖다 심었어요. 근데 요 아이는 그냥 요 상태로 놔뒀답니다. 노루오준도 이제 머지않아 꽃이 필 것 같아요. 얘는 외성종인가 봐요. 그렇게 크지 않는 거 보니까 미니미니한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이제 꽃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이거 보세요. 꼬리프. 핑크색 꼬리프. 정말 예쁘죠? 보라색은 지금 이거 먼저번에 이제 일찌감치 피워서 얘는 졌고, 핑크색은 이제 지금 한창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핑크색 꼬리풀이랍니다. 이제 에린지움은 과연 언제 필까요? 이렇게. 굉장히 뜸을 오래도록 들이고 있네요. 이렇게 에린지움 요 아이도 있고 요렇게 있고 또 여전히 예쁜 우리 집 다할리아. 우리 꽃밭에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다할리아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지금 초롱이들도 요건 구독자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요거는 하얀 초롱, 요거는 보라색 자주 초롱, 저거는 미니 초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저쪽에 이제 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 한 군데로 다 이렇게 모았답니다.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다할리아, 씨앗 다할리아가 이제 이렇게 모종이 살아나서 많이 자라서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 저쪽에서 솎아 와가지고 여기다 심어줬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하나씩 자라면서 꽃을 어떻게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여기 민달팽이 습격을 받아서 싹이 못 났잖아요. 계속. 근데 제가 여기다가 토양 살충제를 놨더니 안 오더라고요.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싹이 세상에 그 아이가 민달팽이가 얘를 뭐라 해야 되지? 순치기를 해준 거예요.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얘가 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가지 엄청 많이 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민달팽이가 예, 가지치기를 해주는 바람에 순치기를 해준 거죠. 순이 올라오면 따고 올라오면 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밥이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민달팽이가 또 아, 좋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한 거고 안 그랬으면 얘가 더 많이 성장을 했겠죠. 이만큼 이만하게 성장을 했을 텐데 지금 꽃봉오리 맺었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자르다 보니까 얘가 어떤 다할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커보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다할리아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을 맺히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꽃을 맺혔고 여기도 이렇게 꽃을 맺혔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계속. 그리고 제가 저쪽 꽃밭에서 요거 나팔꽃 아시죠? 정말 예뻤던 나팔꽃.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나팔꽃 제가 요거 뽑아왔어요. 여기다 심었어요. 여기 담장을 타고 올라가라고 여기다 심어줬답니다. 여기 기린초도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아니, 피고 있어요.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또 노란색 여기 요 꽃으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요 꽃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저희 꽃밭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진짜 하얀 꽃, 빨간 꽃, 노란 꽃. 아,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분홍색 꼬리 풀에다가 진짜 대박이죠?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저희 꽃밭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델피늄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거 보세요. 꽃송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다 피면 어마어마시하겠죠? 대단하겠죠?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제가 카네이션 이런 아이들 보니까 얘네들이 물을 엄청 좋아해요. 작년에 제가 저쪽에서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다 못 견디고 다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 마른 잎은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꽃봉오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또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요런 아이들은 비어있어요. 꽃이 비어있어. 그래서 요런 거는 다 잘라주면 새로 이렇게 꽃들을 피워준답니다. 아유, 페랭이도 여전히 아우 예뻐. 색감이 진짜 예쁘죠. 어머, 여기 아주가가 요 아주가가 또 폈어요. 아, 제가 아무리 꽃이 귀하지만 이 핫팩 떡수건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정말 꽃도 못 보겠고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핫팩 떡수근 우리 꽃밭에서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퇴출해 이제 안 되겠어요. 이 오공구루마도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꽃이 조금 뜸하고 있죠? 노란 페랭이도 보세요. 노란 페랭이. 아, 노란 페랭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것도 이제 점점 해가 묵을수록 요것도 밥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꽃이 굉장히 예쁠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왕개 페랭이, 수구, 와인컵 지손이, 리스본. 아유, 진짜 꽃을 봐도 너무 예쁘죠? 요거 페랭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진뱅이 페랭이인 것 같은데 요렇게 예쁘답니다. 비올라도 점점 색감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이거 참 특이하죠? 이 색깔. 지금 영상이랑 실제 보는 색깔이 조금은 달라요.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예쁘죠? 노란색도 예쁘고 이거 보라보라한 것도 예쁘고 빨간색은 지금 이제 좀 한번 순을 쳐줘야 되겠어요. 얘도 그 노란 줄기에 습격을 받아서 조금 힘들어한답니다. 이거 노벨리아 보세요. 노벨리아 이거 순을 쳐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진짜 풀이 더 많네요. 화초보다. 요거 페랭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감 진짜 죽여줍니다. 비렌즈도 이제 완전히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비렌즈하고 요 금화랑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유, 서로 같은 아이 같죠? 아, 그리고 채송아 요거 빨간색 요 색깔이 폈는데 지금 이제 저녁이라 입을 앙 다물었어요. 아유, 요거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못 본 아이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예쁜 꽃들이 가득해져서 하루하루 자르게 이렇게 풍성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집을 비워가지고. 근데 꽃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아, 가족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겠죠. 이렇게 예쁜 꽃들 마냥 보고 싶지만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죠.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얼른 가야 되겠어요. 우리 고유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